예, 저는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공천을 신청하고 예비 후보로 지금 활동 중인 정용선입니다. 제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유일한 충남도지사 후보로서 자유한국당의 충심으로 건의드립니다.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정치 신인을 배제한 채 기존 정치인 중에서 전략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이제 철회하고 도민과 당원의 참된 민의를 묻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이번 충남지사 선거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를 공천하느냐는 210만 충남 도민의 관심사를 넘어서 전국의 국민에게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개혁 의지를 평가받게 될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자 자유한국당의 자발적으로 입당하여 공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당내 유일한 공천 신청자임에도 선당 후사하는 마음으로 당의 전략 공천 방침까지 이름 수긍하고 10일 넘게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용기 있게 출마 의사를 밝히신 분은 아무도 없고 이인재 고모님에 대한 전략 공천 검토 사실만 알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후보 선출을 미루지 말고 경륜 있는 이인재 고모님과 참신성을 가진 저 정용선에 대한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자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상처입은 충남의 명예와 무너진 도민의 자긍심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충남 도민과 전국의 당원 동지들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 지지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